지금 하면 되지 뭐. 그쵸? 자, 문장의 종류. 내신 적중 실전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명령문이니 부가의문문이니 선택의문문이니 부정의문문이니 감탄문이니 이런 것들 했습니다. 제한 명령문이란 것도 했고요. 자, 1번,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다라는 걸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형언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다? 감탄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땅콩을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땅콩은 어디 있고? It is가 있고. 그렇다면 형광펜 칠할 때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되겠다? What a nice day it is. 정말 멋진 날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문장의 종류는 감탄문이었고요. 감탄문 문제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얘기했듯이 감탄문의 시작을 how로 할 것인지 what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들, 또는 what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how 써놓고 맞냐 틀렸냐, 또 반대의 경우 이런 것들 출제된다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 마찬가지. 그래서 쭉 보니까 일단 여기하고 여기 요렇게 형광펜 칠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 중에서 몇 시지? 4분.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죠. 자, 뭐 8질 쭉 해보면 Which pet do you want to have? 뭐 여기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요. A lizard or a parr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Lizard가 뭐예요? 안 쳐봐. 궁금하지도 않죠. Lizard 도마뱀이죠. Parrot은 알텐데. 어우, 족제비과의 앵무새죠. 그게 조류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포유류로 편입시키시네요. Which pet do you want to have? A lizard or a pet? 어느 애완동물을 너는 소유하고 싶니? 도마뱀이니 아니면 앵무새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뭔가 틀렸단 얘기네요. 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있고 뭐 요렇게 하고 있고 있네요. 일단 여기부터 먼저 볼까요? It may bite you. 예, 해석은? 너를 물 수도 있겠다. 그것이 너를 물 수도 있겠다 하니까. 그래서 it은 뭐? 대명사. 그래서 뭐? 좀 당연한 거고요. The dog. 대시 왔죠. The dog may bite you. May는? 1번. 이 뭔데? 그... The dog may bite you. 이 뭔데? 2번. 2번. 이 뭔데? 제안. 제안이죠. 네. 그쵸. 걔가 너를 물 수도 있겠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한번 물려봐라. 한번 물려보겠니? 이러면서 제안해보고 있는 거죠. 뭐 할 말 없어?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뭐 배준호만 있습니까? 메이에 1, 2를 썼으면 1은 뭐고 2는 뭐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배웠어요? 챕터 양념씨 조동사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디벼봐야 됩니까? 아이고야,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추측과 허락이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그 중에서? 추측. 추측이죠. The dog may bite you. bite 하면 3단 변신 생각나셔야 되겠죠? 뭔데요 그게? 그렇죠. bite, bit, bitten. 자, 여러분들 3단 변신 필수라 했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단원 아니면 2단원은 현재 완료 시제 주요 문법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거기에 have 플러스 pp를 써야 되기 때문에 have나 has 플러스 pp를 문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pp 형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사의 세 번째여서 입장 밖에는 어떤 시를 보고 pp형이라고 하거나 또는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 시험 치겠다 했는데 참 시험지 뽑아놔야 되겠네. 자, 어쨌든 by bit bitten도 3단 변신 꼭 알아둬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올라가자마자 선생님이 무슨 표를 하나 나눠줄 거야.
그 표 제목이 있겠죠.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제목이 뭘 것 같아요? 불규칙 동사라고 써 있겠죠. 3단 변신이라고는 안 써 있을 거야. 그건 나만 쓰는 말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이 결국은 뭐겠다. 우리 0단계 해보면 그 개를 만지지 말라겠죠. 그래, Don't touch the dog, it made by you 하면 되겠고, 뭐 이 Don't touch the dog에 제목을 붙여주면 부정 명령문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어, 그러면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Don't touch the dog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Don't touch the dog 쓸 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Should. 그래서 뭐 오케이. 아, 그거는 주어가 필요 없나요, 그 표현은? 아, you shouldn't touch. 그렇죠. You shouldn't touch the dog 하고 같은 표현이죠. You shouldn't touch the dog. 너는 그 개를 만져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계속 4번. 이번에는 대놓고 문장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짧게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써야 되죠. 짧게 하는 방법,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꼭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그랬고요. 또 축약. 그렇죠. not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축약형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가 있었죠. 짧아야 한다. 짧아야 한다. 부가의 문은 짧아야 한다라는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Miss Bach left early. Didn't she? 하면 되겠죠. 그래서 Miss Bach은 일찍 떠났다. Miss Bach left early. Didn't she? Didn't she? 자, 부가의 문문 할 때 맨날 이거 했습니다. Didn't she? Didn't she? Leave early가 생각됐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찍 떠났다면 부가의 문문에 대해서는 저 Yes, she did 라고 답할 거고, 늦게 떠났다면 No, she didn't 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부가의문문은 저 사용 용도는 뭐 받고 싶어서 확인받고, 허락받고 싶어서 씁니까? 일찍 떠나도 되는지, 일찍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받을 때 씁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거나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미스 박이 일찍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맞는지 진위 여부를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거나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의견에 대해서 그 영화 재밌잖아 안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데 재밌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갖고 있는지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확인받거나 동의를 구할 때 쓰는 것이 부가의 문문이라 했고요. 이거 최대한 짧아야 돼서 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규칙. 야, 일단 여러분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이제 2학년 되면 4가지까지 배운다 했어. 지금은 여러분들 3가지를 알고 있다 했죠.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에 did가 사용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not이 없을 때는 반드시 not을 넣으라 했고요. 여기에 not이 있는 경우에 반대로 not을 반드시 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명령문에도 부가의문문을 붙일 수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뛰지 말아라 Don't run 한 다음에 여기 부가의문문 붙이고 싶으면 뭐였더라? Will you 를 붙인다 했죠. Don't run, will you.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네. 무슨 명령문? 그... 제한 명령문에도 부가의문 붙일 수 있었죠. 우리 가자. Shall we 이런 것들이 명령문에 붙이는 부가의문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배웠습니다. 생각나셔야 돼요. 정용아, 시컷 수업에 놓고 이 시험을 안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어? 응?
그냥 시간 날리는 거, 시간 날리는 거. 네가 그동안 배웠던 것도 네가 진짜로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몇 명 있을 것 같아? 두 명 있죠. 그쵸? 왜 안 하는데? 저요? 어? 저요? 니 뭘 알았는지 모르지. 왜 카톡 안 보내는데? 에? 왜 카톡 안 보내는데? 보냈는데요? 보냈다고? 네, 받았습니다. 보내지 않았어요. 어? 그럼 한 명인가? 오! 언제 보냈대? 어? 어제 보냈네? 아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오케이 그럼 한 명이네요. 오케이 쏘리. 자 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일단 뭐 제일 먼저 첫 번째 칸에는 뭐 쇼가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건 비가 다양한 형태로 있네요. 자 그럼 첫번째 문장 0, 각각 뭐 이거 0단계를 다 해야 되는 것들이네요. 0단계 해서 아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쇼가 어떤 형태가 적절하겠다, 비가 어떤 형태가 적절하겠다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 첫번째 문장 0단계부터 하면 네 그림을 나에게 보여줘라 엘렌 이러고 있죠. 네 그림 나한테 좀 보여줘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Show me your drawing, Alan. 하겠죠. 됐습니까? 여기 요렇게 형광벤치라고 할 얘기가 더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Show me your drawing, Alan. 나한테 너의 그림, 네가 그림 그린 거 좀 보여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요렇게 0단계 먼저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발 조심해라. 두 번 하고 있죠. 조심하세요. 발 조심하세요. 걸어 다닐 때 조심하세요. Watch your step.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Watch your step. 전번에 모르셔서 제가 알려드렸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영어로는 뭐라 그러면 되겠다? Be careful. Watch your step.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전부 다 동사 원형이 필요했고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문장의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문장의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죠? 뭔데? 뭐냐 그 명령문. 명령문들이죠. 명령문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careful의 뜻은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이란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줘야지 명령문으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 어떻다 만들어주는 be가 필요합니다. 자, be careful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be careful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건 뭐가 있다? Watch out. 이것도 무슨 뜻이다? 조심해 라는 뜻이다. Watch out, be careful 같은 뜻이다. Okay, careful 반대말은 Uncareful. Uncareful이다. 아, nice try. But wrong. Careless. Careless의 뜻은 그럼 뭐다? careful의 뜻을 생각하면 반대말을 했으니까 careless의 뜻은 써드려야 되나요? 부주의한, 조심성이 없는 이란 뜻이겠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FUL로 끝나는 형용사와 LESS로 끝나는 형용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 좀 은근슬쩍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Show me your drawing. 자 그래서 Show me your drawing. 형광펜 칠했으니까 어 무슨 얘기 좀 해줘. 어? 뭐라고요? 그렇죠. 수요동사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Show your drawing to me.
그렇죠. Show your drawing to me. Show는 give처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to를 쓰는 녀석이었죠. Show your drawing to me. Show me your drawing. 됐습니까? Show your drawing to me, Alan. 자, 6번 문제. 빈출 유형이 무슨 말이지? 자주 나오는. 그렇죠. 자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영어로 자주가 뭐였더라? Often이었죠. 뭔가 틀렸대요. You are sleepy, aren't you? 오케이. 그래서 요 질문을 채빈이한테 했다면 채빈이는 뭐라고 답할 거다? You're sleepy, aren't you? 뭐라고 답할래? 지금 채빈이한테 You're sleepy, aren't you? 라고 묻는다면? No. 그렇죠. No. I am. I am? No. No, I'm not sleepy. 아니요, 졸리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아, 우리말로는 그래, 졸리지 않다 해줘. 너 졸리잖아. 안 졸리니? 그래, 안 졸려. 됐습니까? 이거 시킨 이유는 아시죠? 이게 무슨 의문이자 무슨 의문문이라서. 이자 부정 의문문이라서 yes, no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여기 지금 전부 밑줄이 끝에 가 있고요.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밑줄은 다 공통적인 패턴. 첫 번째 밑줄이 다 끝에 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적인 건 밑줄 친 곳 앞에 쉼표가 다 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곳 뒤에 물음표가 다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전부 다 부가 의문문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부가 의문문을 제대로 표현했는지 묻는 문제가 어찌 출제된다고요? 어찌 출제된다고요? 자주 출제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 쓴다, 확인받고 싶다, 동의를 구할 때 쓴다. 근데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 1번 규칙과 2번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 앞에 not이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앞에 not이 없으면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에 She wants to take a rest. 오케이, 그래서 2번이 틀렸군. 바로 보이죠. 그녀는 원한다. 휴식을 취하는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want 뒤에 붙여놨죠. She wants to take a rest.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뭐겠다? Doesn't she? 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규칙을 어겼느냐? 일단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does를 쓴 건 잘 파악했습니다. 근데 여기 not이 없으면 여기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었죠. Doesn't she want to take a rest? 그녀는 휴식 취하고 싶지 않니? 나머지 애들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부가 의문문의 규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 위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It was a wonderful party. 아우, 아주 멋진 파티였어. Wasn't it a wonderful party? 아니었었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was였고요. not이 없기 때문에 was 넣었고 축약형 wasn't로 잘 써놨습니다. She will come back tonigh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will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not이 없으니까 won't he come back tonight? 그는 오늘 밤에 되돌아올 거야. 되돌아오지 않을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고요. And then Peter didn't take a history class. Andy와 Peter는 역사 수업을 받지 않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인데요.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not을 뺐고요.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and and p라는 반드시 day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 규칙을 다 잘 지켰네요. 부가 의문문에서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 안만 길어봤자를 했는지, 앞에 not이 없으면 뒤에 not을 집어넣었는지,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지 하다시 do, does, did인지, 뭐 양념시, 조동사, will, can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not을 뒤에 붙일 때 반드시 축약형을 사용했는지. 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고 싶어 하겠죠. 배우고 나면. 됐습니까? 여러분들 2학년 때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오늘은 공원에 가지 말래. 말자입니다. 언제가 보이죠? 언제? 어디가 보이죠?
자, 문장의 종류부터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일본 놈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다 이런 문장의 종류를 제안 명령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되겠다? Let's가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을 좀 더 붙여야 되겠네요. 부정 제안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 제안 명령문, 긍정적으로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할 때는 let's 뒤에 동사 원형이 왔죠. let's do 또는 let's be 이런 식으로. 근데 하지 말자 제안은 뭐였더라? let's not do. let's not be, let's not 동사 원형. 오케이. 그럼 우리 가지 말자라고 제안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우리 가지 말자. let's not go. 그렇죠. let's not go to the park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자, 그래서 여기는 문장의 종류부터 먼저 얘기하면 첫 번째 A가 하는 말, 여기에 문장의 종류는 뭐? 그렇죠. 입에 잘 안 붙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입에 붙이셔야죠. 부가의문문 넣으란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왜 출제됐느냐? 별 거 없네요. 오케이. 반갑죠? 오케이. The children aren't sleeping. 그 아이들이 자고 있는 중이 아니야. Are they? 하면 되겠죠.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not이 있으니까 여긴 not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Are they sleeping? 아이들은 자고 있는 중이 아니잖아. 자고 있는 중인가?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자고 있는 중이래요. 자고 있는 중이 아니래요. 자는 중이래요. 그렇죠. Yes, they are sleeping. 그렇죠. Yes, they are sleeping이니까 자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고요.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그래서 must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뭔데? 좋죠. 오케이. 그럼 2번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추측이면 그렇죠. 해야만 한답니까? 그러면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의 해석에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 오늘 안 피곤하면 경찰이 잡아간다. 이 말인가요? 그래서 must의 뜻은 뭐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을 표현할 때 쓰는, 이걸 조금 여러분도 이제 입에 익히셔야 되는데요. 뭐라고 했냐? 긍정의 강한 추측의 조동사라 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고 했어. 이거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 라는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긍정의 강한 추측.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할 리가 없어. 이것도 어디서 배웠죠? 이거 정반대되는 표현. 그들은 오늘 엄청 피곤할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하는 뭐로 표현했더라? They can. 문장으로 얘기하세요. 조각으로 얘기하지 말고, 파편적인 지식 말고요. 완성된 지식을 얘기해주세요. They 그렇죠. They can't be very tired today 하면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요. 할 리가 없다라 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그때 캔트를 보고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부정에 강한 추측이라고 하겠죠. 캔트는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능력 표현이라고 했고요. They can't be very tired today 였다면 캔트, 그때의 캔트를 보고는 부정에 강한 추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면 되겠다. The children aren't sleeping. 애들 자는 중 아니잖아. Are they sleeping? 자고 있는 중인가? 그래, 걔들 자고 있어.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오늘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어. 자, 9번, 10번 같은 유형이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frequently 하게 등장한답니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Is this sunny today? 오늘 화창하지 않니? 자, 요렇게 밑줄 꺼놓고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부정의문문인거죠. 오케이. 자, It's very warm 해놓고 이 문제의 답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만드는 단어인 to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다? 화창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화창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화창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부정의문문에 대한 답을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에서 선생님이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내용은 뭐였더라? 그거 yes나 no를 마지막에 그렇죠. 나중에 정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it is야 isn't야 라고 물어보면 it is죠. 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yes it is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대화를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좀 신기한 일이 생기죠. 오늘 화창하지 않니? 아니 화창해. 게다가 뭐하기까지 해? 매우 따뜻하기까지도 하다. 또한 매우 따뜻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Yes it is sunny today. Isn't it sunny today? 오늘 화창하지 않니? 아니 화창해. 게다가 매우 따뜻하기까지 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s very warm too.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같은 유형의 문제 대화를 완성시키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Is your uncle a teacher or writer?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보고 요렇게 밑줄 긋고 뭐라고 얘기할까? 자. 선택. 그렇죠. 이건 뭐다? 선택 의문문이라는 얘기인거죠. 너의 삼촌은 선생님이니 작가니. 그러면 선택 의문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답이 고르기가 선택지를 보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X 표시 쭉 해봅시다. He is a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온 것 중에 하나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그러면 막 뭐야 선택지 읽을 게 좀 많아지죠. 그렇죠. 1번 선택지 A, B, 2번 선택지 A, B 이렇게 쭉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딱 풀기 싫어집니다. 뭐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최대한 빨리 풀고 자야 되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그렇죠. 니들 괴롭히는 거 좀 오래 선택지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쭉 다섯 개 대화를 보여줘 놓고 이런 식으로 놓고 yes no 해놓는 거 살짝 숨겨 놓으면 얘네 모르겠다 아무거나 고르면 신나게 틀리겠죠. 제발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니네 삼촌은 선생님이니 작가니? 그래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야. 됐습니까? Yeah. He's a teacher.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했는데요. 쭉 선택지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보여. 이게 눈에 막 띄죠. 그렇죠. 몽땅 다 감탄문이다. 됐습니까? 우린 배운 사람이자 이제 그렇죠. 일본말 배운 사람들이잖아.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쓰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 우리나라가 식민지만 아니었으면 영어 문법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일제 강점기의 여파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야. 관계 대명사니 뭐 분산이 뭐 과거 분산이 현재 분산이 딱 들어도 막 체할 것 같아. 이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투 부정산이 뭐 안 했단 얘기인가? 일제 강점기의 폐해가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이제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죠. 감탄문 시작이 what이냐 how냐인데 그렇죠. 그거 정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땅콩 그립시다. 1번은 누가 샘이 룩스 한다고요. 2번은 누가 더 트레인이 런스 한다고요. 3번은 누가 다 디스가 이즈다고요. 4번은 미스터 크루즈가 웍스 한다고요. 5번은 더거리 댄시스 한다. 일단 쭉 했고요. 야 니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자 1번에 쭉 보니까 여기다 요렇게 하면 되겠죠? 3번에 그렇죠? 우리 3번은 뭐? What a nice house this is. 정말 멋진 집이구나. 정말 좋은 집이구나 이것은.
왜 나머지 애들 쭉 놓고 영단계 해보면 How sad Sam looks. 정말 슬프게 Sam이 보이는구나. 정말 Sam은 슬퍼 보이는구나. How sad Sam looks. 오케이, 좀 이따가 평서문으로 바꿔볼까요? 평서문으로 바꿔놓고 몇 형식인지 한번 살펴볼까? 우리 문장의 형식도 배우고 있잖아. 종류 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누가 How fast the train runs. 그래서 정말 빠르게 그 기차가 달려가는구나. 4번은 How slowly. 정말 느리게 Mr. Cruise 씨가 걷는구나. How slowly Mr. Cruise walks. How gracefully the girl dances. Gracefully 당연히 찾아왔죠.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맞죠? 안 찾아왔다면 아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gracefully의 뜻은? 우아하게. 오! 우아 뭐? 그렇죠. 우아하게죠. 우아! 이거 말고요. 우아한 사람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선생님 같은 사람. 그렇죠. graceful 하죠. My English teacher is really graceful. How graceful my English teacher is. 네. 우아하죠 제가. 맞습니까? 왜 전부 다 눈이 왜 이런 모양이야? 여러분들 눈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이 다 이런 모양인데? 네 이러면서 정말 우아하게 그 여자애가 춤을 추는구나. 문장의 형식 이거 다 따질라 그러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번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딱 보면 너무 좋아하는 유형이죠. 그렇죠?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리는 것 같고 뭐 이렇고. 그렇습니까? 뭐 저도 여러분들처럼 중학교 시절을 다 겪었으니까 저도 이런 문제만 보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왜 맨날 틀리곤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버상 어생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일단 뭐 영단계 쭉 하면서 영단계에 맞게 그 해석이 이런 해석이 나와야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그것도 규칙에서 어긋났다라는 걸 찾으라는 유형입니다. 자, 첫 문장부터 좀 복적지근하네요. Tell Brian we are here 라고 얘기했더니 Let's not tell him now. Let's surprise him. That's a good idea. 뭐 문제는 의외로 쉽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Let's not tell him now. Let's surprise him. That's a good idea.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에 생략된 거 발견했죠? 네. 그쵸? 첫 번째 문장에 생략된 거 발견하셨죠? 그쵸? 네. Tell Brian we are here. 이거 뭐 생략됐잖아, 이거. 네. 그쵸? 그 생략된 거 놓고 읽어주세요. 그쵸? Tell Brian. That we are here. 오케이. Okay, 그럼 우리 민철이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응. 직접 붙여 보니까 대신 생략부터 되는 두 마리 백번이 오케이. 맞죠, 그쵸? 맞는 말이죠, 그쵸? 한 개를 못 들었어요. 어? 한 개를 못 들었어요. 한 개 못 들었어요? 직접. 맞는 말이지. 네? 맞는 말이지. 네. 뭐라 그랬는데? 대신. 접속사고. 대신. 좋아. 계속 봐. 네. 그리고 대시 그 쓰인 곳이 목적어가 쓰이는 데여가지고 대시 생략될 수가 있대요. 제가 안 한 말을 네가 했는데 뭐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자 이게 영단계 해보면 Tell Brian that we are here. 영단계가 뭐야? 말하랍니다. Whom? Brian한테 What?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브라이언에게 우리 여기 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일단 문장 전체의 종류는 명령문이죠. 네.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말해라. Whom, Brian, what, that we are here. Brian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 방금 얘기했듯이 수여 동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형식이냐 하면 사형식이죠. 그렇다면 또 얘기하겠죠.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3형식으로 바꿔주세요. Tell that we are here to Brian. 이러면 되죠. Tell that we are here. 말해라. What? What을 먼저 끌고 왔죠. 뭘 말할, 무슨 말할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온 것을. To whom? To Brian. Tell은 give처럼 3형식 바꿀 때 whom에 대한 대답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데 for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to 쓰죠. Tell that we are here to Brian. 됐습니까? 자, 그래서 브라이언한테 우리 여기 있다고 말해. 근데 let's not tell him now. 지금은 말하지 말자라고 무슨 명령문, 제한 명령문 하고 있죠. 근데 하지 말자 하기 때문에 let's not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아닌 형태가 왔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Let's not tell him now. 지금 말하지 마자. Let's surprise him. 자, surprise 뜻이 뭐예요? 놀래키다. 그렇죠. 놀래키다. 놀라게 하다죠.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surprising은 놀라게 하는이었고요. surprised는 입장 밖에 넣은 뜻이니까 놀라게 하는 것을 당한 ing형, ed형 생각나시죠? interesting, interested, exciting, excited, boring, bored, surprising, surprised, shocking, shocked. 됐습니까? 그래서 그를 우리 놀래키자. Let's surprise him. That's a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어? 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말로 먼저 접근하시 해보세요. 그걸 놀래키지 않는 의견. 근데 그것 좀 몇 가지 좀 걷어내. 그럼 더 쉬워질 거야. 그걸 놀래키지 않는 것. 그렇지. 어, 그럼 이제 영어로 할 수 있겠네. 우와. 그래서 대신 뭐 대신 왔다. 뭐라고? 오케이, 여러분들은 놀래키다를 놀래키는 것. Surprising. Surprising him is a good idea. 또는 to surprise him is a good idea. 대신 대시 온 거죠. 와. 됐습니까? 그럼 다 배운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 네, 네. Surprising him is a good idea. To surprise him is a good idea. 그를 놀래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 Let's not tell him. 다음 13번 넘어가도 되겠죠.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 새로운 유형이네요. 자, 눈에 띄는 건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맨날 하는지 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형광펜 이름씨에 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예쁘게 잘 와 있습니다. What a one, what a small world. 정말 작은 세상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 참 좋구나 이 말입니다. What a one, what a small world. Wonderful 이라고 그러는데 What a small world it is.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얘가 the world가 world가 아까 전에는 누가 다 앞부분에 있고 깜짝 놀라는 이유로서 앞으로 끌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what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냐? 일로 가버렸어. 그러면 같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정말 좋군 세상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small the world i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둘 다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정말 좁은 세상이구나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정말 좋군 세상은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 문장의 종류는 감탄문을 표현해보라는 얘기고요. 14번 자, 이건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놨죠.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놨냐, 이거 난이도를 좀 낮추려면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하면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죠. 근데 밑줄이 없습니다. 그냥
야, 다 살펴보고 틀린 거 있는 거 찾아내. 자, 그럼 보겠습니다. Bears can't swim. Can they?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쓸까? 문장의 종류. 부가의문문 제대로 했냐는 거죠. 자, 그럼 영단계면 곰들은 수영 못해 할 수 있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사용됐는데 낫이 있으니까 낫 없고 bears 안 만기려봐서 they 했어. 틀린 데가 없죠. Can they swim? 네. 그 다음 doesn't Mr. Jones a lawyer? 뭐야 이거. 이거는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Isn't Mr. Jones a lawyer?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존즈 씨는 변호사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여기에 뭐 여기 doesn't가 오면 a lawyer가 무슨 뭐 동사냐? 맞습니까? 여기서 뭐 does가 빠져나왔냐? 자, 여기 안만 길어봤자 he로 해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지금 doesn't he a lawyer?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isn't he a lawyer? 그래서 얘는 뭐 어느 범위에 있는 문제냐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비동사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하다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조동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아니라면 He isn't a lawyer가 될 거고 그렇다면 no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부정의문문에서 yes, no 선택은 나중에 해라. not 들어갈지 말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what lovely earrings they are. earrings 무슨 뜻인지 충분히 추측이 되죠. 그쵸. 뭔가 ear랑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ring 모양이겠죠. 그래서 earring의 뜻은 귀걸이겠죠. Lovely 보면 반갑죠. 네. 무슨 시야 이거? 형용사. 형용사 어떤 시죠? 왜 보통 ly에 붙이면 부사던데 얘는 왜 형용사야? 그렇죠. 명사에 ly에 붙였기 때문이죠. 정말 사랑스러운 귀걸이구나. 그것들은이라고 얘기하는 감탄문이고요. What lovely earrings they are. 그다음에 don't talk loudly in the subway. 그래서 뭐 하지 마시오. 시끄럽게 대화하지 마시오. Where? 지하철에서. Don't talk loudly in the subway. Loudly 너 똑같이 ly 있죠? 네. 무슨 시야? 아, 그 부사. 부사 어찌시죠? 왜 이번에는 loud가 뜻이 loud의 뜻은 여기서 뜻이 뭐니까? 시끄러운이죠. 됐습니까? 어떤 시에 ly,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얘는 부사죠. Let's go camping. 제한 명령문이네요. 우리 같이 캠핑 가자. With Jim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짐과 함께 캠핑 가자. 됐습니까? 오케이. 캠핑은 어디로 가야 돼? 제주도. 캠핑은 우리 동네 캠핑장으로 가야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 동네 캠핑장은 어디에 있죠? 오케이. 우리 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랍니다. 너는 어제 바쁘지 않았니? 누가? 너. 언제? 어제. 어떻지 않았니? 바쁘지 않았니? 문장의 종류? 명령. 부정 명령문. 아니 부정 의문문. 씨. 네. 걸리셨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weren't you busy yesterday 하면 되겠죠. weren't you busy yesterday? 너 어제 바쁘지 않았니? busy가 바쁜이란 형용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yesterday랑 어울리려면 시제가 과거여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are의 과거형인 were가 나와야 되겠고요. were not을 줄여서 weren't you busy yesterday. 그래서 weren't you busy yesterday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어제 하루 종일 뒹굴뒹굴 침대에서 뒹굴뒹굴 했어. 그러면 I want? 에? 예? Weren't you busy yesterday? 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어제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 했다니까. Yeah. I am.
wasn't busy. 니까 여기는 뭐? No. No. 너 어제 바쁘지 않았니? 그래, 난 바쁘지 않았어. Were you busy yesterday? No, I wasn't busy yester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어법상 옳은 것은 해놓고 요런 거 요런 거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몽땅 다 부가의 문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가의 문문 뭐 최대한 짧아야 돼. 낫 없으면 낫 넣어. 낫 있으면 낫 빼. 앞만 길어봤자 꼭 해야 돼. 축약형 꼭 써야 돼. 낫 들어갈 경우.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됐습니까? You weren't a movie star. 너는 영화 배우가 아니었잖아. Were you a movie star? 영화 배우였었니? 됐습니까? 그 다음 Jason cannot go skiing. Can he go skiing? 제이슨은 스키 타러 갈 수 없잖아. 갈 수 있나? Kate has a good character. 오, 반갑네요. 여러분들 이제 3번까지 하셔야죠, 이제. 캐릭터는. 됐습니까? Character, Kate has a good character. 또, doesn't she have a good character? 됐습니까? 캐릭터 하면 1, 2, 3 생각나죠? 예, 네, 캐릭터 하면 1번, 2번, 3번 생각나시죠? 와,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 같아, 캐릭터에 대해서. Kate has a good character, doesn't she? The flowers are beautiful. Aren't they beautiful? Your dream will come true, won't it? 너의, 자, come true. Come true. 이 통째로 외워 넣어야 되겠죠. Come true. Oh, dreams come true. 가 무슨 뜻인데? 꿈으로. 정말? 꿈으로. 진실. 진실. 꿈으로 진실. 이 뭔데? Come true.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외우셔야죠, 통째로. Your dream will come true. 네 꿈은 이루어질 거야. Won't it come true? 이루어지지 않겠니? 자, 그래서 또 첫 번째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지금 시제가 뭐야 갑자기. 말도 안 되고요. not이 있기 때문에 not 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고요. not 있으니까 not 뺐고요. 제이슨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는 다 했네요. 앞만 길어봤자는 다 했는데 다른 게 틀렸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캐릭터. 여기 캐릭터는 뭐 캐릭터의 뜻은 뭐뭐뭐가 있는데 뭐 하나, 하나도 얘기 못해요? 설마. 선생님 캐릭터가 캐릭터죠. 왜 캐릭터가 뭐냐고 그래. 아 이놈 시계. 됐습니까? 등장인물. 네. 캐릭터의 뜻은 등장인물, 성격, 문장 이런 뜻이 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Chinese character 한 뭘까요? 중국 글자를 한자를 Chinese character로 하겠죠. 됐습니까? 네. Pororo is a popular character. 인기. 캐릭터라고 하죠 우린 그냥. 네. 보로로는 인기 있는 캐릭터다. 그 다음에 케이트 has a good character. 케이트는 좋은 등장인물을 갖고 있겠죠? 아니요. 성격. 케이트는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 Doesn't she have a good character? 좋은 성격 좋지 않냐? 됐습니까? 이거 처음 봐요? 네. 캐릭터 이거 1, 2, 3을 처음 본다고? 아 했던 것 같아요. 1번 어떤 거? 웃기시네. 세 번째다 이놈 시키더라. 네? 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라. What are your gloves? The brown ones or the red ones?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종류 뭐라고 쓰고? 선택. 선택 의문문. 이라고 쓰고. Which are your gloves? The brown gloves or the red gloves? 그래서 ones에다가는 밑줄 치고. Gloves. 그래서 저 일본 놈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이 이름도 되게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그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어 뭐가 뭐 대명사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나 봐. 됐습니까? 나 이 부정사 할 때 부정하고 똑같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뭔가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어색한 것을 몽땅 다구랍니다. 아우 진짜 이거 뭐 밑줄도 없어. 게다가 하나만 틀린 것도 아니래. 자, be nice to your neighbors. 그래서 네이버 검색 엔진에게 뭐 해줘라? 착하게 대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이버가 뭔데? 이웃이죠. 이웃들에게 잘해줘라. Be nice to your neighbors. 너의 이웃들에게 잘해줘라. 오케이. 틀린 데 하나도 없고요. 문장의 종류는 명령문이고요. Nice가 형용사니까 아주 예쁘게 be 잘 붙여놨죠. 됐습니까? Be nice to your neighbors. 그 다음 Please give your mom a hug. 그래서 0단계 하면 네 엄마한테 안아줘라. 어머니 한번 안아드려라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 영어스럽게 할까요? 제발 드려라 니네 엄마한테 포옹을. 됐습니까? 어머니 한번 안아드려. Please give your mom a hug. 명령문이고요. 공손하게 하려고 please 붙였고요. please의 위치는 끝에 쉼표하고 끝에 가도 된다. Give your mom a hug please. 그 다음 이게 뭐야 도대체. 오케이. 이거 틀림없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그 약속장 회의라고 하겠습니다. 회의에 지각하지 말아겠죠? 네. 회의에 지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aren't be late for the meeting 있다고로 표현하는 건 아니겠죠? 네. 어떻게 해야 바르게 고쳐지겠다? 그렇죠.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moves your arms up and down. 그래서 뭐 50경 걸렸나? 50경 걸린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다? Move your arms up and down 이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Move your arms up and down. 나 50살인데 잘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반갑죠? Don't make a noise. 네. 그쵸?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는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Don't make a noise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Don't be noisy in the classroom 하고 똑같은 뜻이죠. 맞잖아.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noisy에 딱 밑줄 긋고 입 화살표 요렇게 하고 뭐라고 쓰면 돼? Quiet랑 노래 한 곡 부를까? Pretty? 프리티라고 쓰고 quiet라고 쓰셔야 되겠죠? 네. Be quiet in the classroom 이 말인 거죠.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Be quiet in the classroom. Be silent in the classroom. Don't be noisy in the classroom. 네. 이거 딱 보니까 막 아 맞다 이거 했었지 이런 생각 나죠? 다행입니다. 그나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9번. 뭐 고난도라고? 이게 뭐 고난도야. 그치? 네. 이게 뭐 고난도야. 뭐 일단 여기 이렇게 보이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 뿅뿅뿅 쐈죠. 아이 뻔하다 이거. 됐습니까? 게다가 막 노골적으로 왓 이런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누가 영어로 얘기해 달라고. 누가 the boy da cries 자르고 how sadly the boy cries. 정말 슬프게 그 남자아이가 운다. 찾았어. 그 다음 계속해서 B 누가 they가 are다. 됐습니까? 그래서 puppies 밑줄 긋고 what cute puppies they are. 정말 귀여운 강아지들이구나 걔들은. what cute puppies they are. 내가 이거 꼭 하라 그랬죠? 네. 좀 이따 이제 여러분 했는지 보면 되겠죠. 뭐라 했어요? 응? 아. 누가 다 찾고 뭐 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쵸? 네. 그 안 했는데 뭐 맞았으면 뭐 머릿속에서 됐단 얘기고. 그쵸? 그쵸? 안 하고 틀리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말 들을 건데? 어? 그 다음 계속해서 C 누가 디스가 다 이즈 다 어디다 밑줄 긋고 풀에다 밑줄 긋고 What a large pool this is. 정말 넓은 수영장이구나 여기는 이곳은. 그 다음 계속해서 D 누가 미스 화이트 무브즈 무비즈가 아니고 옛다 무비즈. 그래서 뭐 How quietly Miss White moves. 정말 조용하게 White 아줌마가 움직이시는구나. 이름이 White. 예, 이름이 White. 이름이 White라는 거 누가 막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 W. 어, W가 뭔지 했길래. 대문자. 그렇습니까? 그 앞에 뭐 굳이 W가 대문자 아니라도 여기 Miss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람 이름이겠지 뭐. 그렇습니까? 그 다음 E 누가 she가 다 laughs 한다. 그래서 how loudly she laughs. 정말 큰 소리로 그녀가 웃는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아니다면 이렇게 형광펜까지 칠하고. 그래서 B하고 C죠. 됐습니까? 그 다음 20번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오케이. 반갑죠 업셋. 됐습니까? 요것도 했고요 요것도 했죠. 됐습니까? Don't be upset.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0단계 하면 화내지 마라 이 말이죠. Don't be upset. 화내지 마. 업셋의 뜻은 아 이거 바로 하는 건가요? 예. Very angry. 매우 화난이란 형용사니까 비동사 꼭 필요하겠죠. 동사로 쓰고 싶으면. 그럼 반대말은 C로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읽을 줄 모르나? Calm. Calm down. 못 들어봤어? 아 네. Calm down이 뭔 뜻인데? 진정해. 그래서 얘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형용사 뜻도 있다는 얘기죠. 동사로서는 진정하다. 형용사로선 진정된 침착한. 응. Don't be upset. Calm down. 화내지 마. 진정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맞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맞고요. 지금 선생님 뭔 짓 했어 지금? 물음표로 바꿨죠. 이렇게 해도 맞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전달되는 의미는 다르지만 또 맞게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How little the catch r 하고 뭐 느낌표 exclamation mark 하면 되겠죠. question mark가 아니고 exclamation mark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how little are the cats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건? 작은 how little are the cats의 뜻은 고양이들
그렇죠. 그 고양이들 얼마나 어리니? 얼마나 작니? 라고 묻는 거죠. How little are they? 니까 이건. 하지만 How little the cats are? 는 정말 어리구나. 정말 작구나. 그 고양이들은. 그래서 they are 하는 거하고 are they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buy a new bicycle이죠. 제한명령문에서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우리 새자전거 삽시다. Let's buy a new bicycle. 그 다음에 Emily won't join us. Will she? 해야 되겠죠. Emily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Will she join us? 우리와 함께 할란가? 할란가. Emily won't join us. Will she? 얘는 두 가지를 세 가지를 어겼죠 지금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를 사용했는데 조동사 안 썼고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안만 길어봤자 안 했고요. 네. 됐습니까? 아, 세 가지까지는 아니구나. Not은 있으니까 Not을 안 넣은 건 했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they come here tonight? 맞아 틀려? 틀려가 아니라 맞아요. 맞죠. 제 문장의 종류는? 부정 의문문이죠. 그들은 오늘 밤에 여기에 안 오니? Don't they come here tonight? 그래서 오늘 온다면 Yes, they come. I, they do. They do. They come here tonight이니까 Yes, they do. 그들은 오늘 밤에 여기에 안 오니? 아니, 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개가 아이구나 참 X 표시한 게 세 개니까 이거 얘 저 다 풀어놓고 틀리네 멍청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서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요. 예예 분위기는 좋고요. 또 서술형을 비중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그러죠. 서술형 평가가 여러분들 성적에 좀 더 많이 포함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꿨어라. You ar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넌 네 남동생에게 친절하단데. 남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B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go to the movies. 우리는 영화 보러 간다 인데 제한 명령문으로 바꾸란 얘기는 0단계 하면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도록 만들어라. 우리 다같이 영화 보러 가자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Let's go to the movies. Movies 하면 되겠죠. Let's go to the movies. 다음 문장을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 쓴 후 그에 알맞은 대답을 써라. Kathy had a cold yesterday. 그래서 여기에 Kathy had a cold yesterday니까 여기 cold의 뜻은 감기죠. 그래서 Kathy는 어제 감기에 걸렸었다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 쓰라는 얘기는 여기 0단계를 먼저 해줘야지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수월하겠네요. 여기 0단계는 뭐가 들어가면 돼? 모르겠어. 0단계는 뭐가 들어가면 돼? Kathy는 어제 감기 걸렸니? 아 감기 걸렸니? 안 걸렸었니? 그렇죠. Kathy 어제 감기 걸리지 않았었니? 를 넣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athy는 어제 감기 걸리지 않았었니? 로 하라는 게 이 요구 조건에 맞는 거죠.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 쓰란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인데 not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didn't Kathy have a cold yesterday를 넣으란 얘기죠. Kathy는 어제 감기에 걸리지 않았었니? 걸렸었니가 아니고 did Kathy have가 아니고 didn't Kathy have a cold yesterday? 자 그러면 여기 이제 yes, no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뒤에 힌트가 될 수 있는 거 She should go to see a doctor. 그녀는 진찰 받으러 가야만 한다는 얘기니까 감기 걸렸단 얘기야? 안 걸렸단 얘기야? 걸렸다. 그렇다면 she did죠. 그러니까 yes. yes, she did. Didn't Kathy have a call yesterday? Yes, she did.
KT 어제 감기 안 걸렸었어? 아니 걸렸어. 진찰 받으러 가야만 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4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라. 칼질 하라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이 녹색 신발과 저 11색 신발 중에서 어느 신발을 더 좋아하니? 누가? 너는 A or B 보이고요. 어느 신발 더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거려서 이 뜻이 되도록 만들라네요. 오케이. 그러면 쪼물딱 거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로 시작하겠다? 위치 shoes 누가니? Do you like 어찌 better 했으니까 쉼표하고 A or B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se green ones or those shoes 뭐지? Light blue light with 뜻은 조명 또는 조명등 탐조 등 순화하는 조명. Hey, Google, 1시간 동안 중지.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검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등신아. 거절. 꺼지기 싫은가 봐요. 아, 이거 자동으로 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동으로 하는 기능, 니들은 모르지, 이거. 내가 입을 막아. 알면서 왜 안 써먹어 그러면 등신아. 루틴이라는 기능이 아 아이폰 쓰는 사람은 모르겠구나. 거기 구글 좀 많이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헤이 구글. 샤랍. 루틴 하나 생성해주는데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헤이 구글 기능 정지시켜. 검색에서 찾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졸라 할 줄 아는 것도 없네. 집중.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할 일 목록에다가 7시에 루틴 생성 알람.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씨. 7시 알람. 네. 오후 7시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AI 비서야? 됐습니까? 오케이.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blue ones? 여러분들 이제 연파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짙은 파란색은? 다크 블루. 그렇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I like the light blue ones. 나는 연파란색 신발이 마음에 들어. You like them too. 너 그것들 마음에 들잖아. Don't you? 부가의문문 틀렸죠 지금. I like the light blue ones. You like them too. Don't you? Yes, I like them better. Them은 뭐 대신 왔어? These green ones야. Those light blue ones야. 그 light blue ones. 됐습니까? 자기도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Let's buy these ones는 그럼 뭐야? 뭐고 green ones. 말이 돼 이놈 새끼들아. 아 라이트 말이 돼? 이게 뭐 아. 그린 원스라고 이게? 미친 애들 아니야 그러면 이거? 라이트. 대화가? 이게 무슨 뭐 그린 원스야. 얘네들 대화 되게 이상하게 하네. 니들 말대로 여기에 디즈 들어갔다고 그럼 디즈 그린 원스 되는 거냐? 아니요. 디즈 들어가면 디즈 그린 원스라 해야 되는 거야? 자, 너는 이 녹색 신발하고 저 파란색 신발 중에 어느 신발이 더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I like the light blue one. 나는 연파란색이 마음에 드는데 너도 그것들이 마음에 들잖아. 연파란색 신발 마음에 들잖아. 안 그래? 그래, 나도 그 연파란색이 더 마음에 들어. 우리 다 같이 초록색 신발을 사자. 네, 응? 말이 됩니까? 이 these ones는 뭐다? Light blue ones, light blue shoes, the light blue shoes를 these ones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n 1, 2, 3 중에
그러면이죠. 그러면 연파란색 사자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이란 뜻일 때 두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이란 뜻으로 쓰인 then은 if so고요. 이걸 더 길게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연파란색 사자란 얘기는 만약 네가 그렇죠. 뭐 한다면 if you like the light blue ones. If you like them. If you like the light blue ones. Let's buy these ones if you like the light blue ones. 네. 됐습니까? 그래서 3번 풀었고요. 4번도 풀었죠. 자,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를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는지 잘 관찰하세요. 틀림없이 똑같은 거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리는 건 틀림없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 부가의문문일 가능성이 높죠. 아닌가요? 부가의문문은 안 틀리셨나요? 그 종혁이 이제 부가의문문 자신 있지? 그렇죠? 너는 월요일날 4시에 와서 내가 이 시험지를 준비해 놓을 거니까 와서 시험 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숙제 안 해오면. You know what I'm saying? 응? 오케이? 숙제 와요? 예. 슬퍼. 내가 더 슬퍼. 응? 월요일 4시에 오면 이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치? 시험을 쳐. 어? 고개가 갸웃갸웃 돼요? 억울합니까? 부당합니까? 어? 뭐 얘기해봐. 억울해? 부당해? 너무해? 우리 선생님, 영어 선생님 너무하죠? 그쵸? 그냥 넘어가지. 그냥 뭐, 그냥 돈이나 받고 치우지 뭐. 대충대충 수업하고, 그치? 어? 그치, 정용아? 어? 뭐 말을 해봐. 의견이 없어? 응? 대충대충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치? 어? 보면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 분명히 쟤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였는데 방학 한번 지나고 나더니 잘하더라고. 응? 관루안의 말을 이용해 우리말을 영작해라. 칼질하랍니다. 누가? 지오. 무엇을? 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밑줄 긋고 뭐라고 쓸래? 부정의문문. 오케이. 부가의문문이자 부정의문문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칼질부터 쭉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웨어에 대한 대답 보이죠? 어디에서? 그 강 근처에서 뭐 하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선생님 왜 없는 그 강이라고 하는지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누가다? 지오. 지오 can speak English 했으니까 뭐 누가다 만드는 뭔지 not 있나 없나? 지오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can't he? 오케이. 이랬더니 막 지호가 막 일부러 막 외국인들 길 물어볼 때마다 막 지가 막 나서가지고 길 알려주고 있어. 그쵸? 그러면 yes he can 됐습니까? 지호 can speak English, can't he? 지호는 영어 말할 수 있잖아. 못하나? 아니 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부가의문문이자 부정의문문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놀지 마라. Don't play. Where 집어넣으면 되겠죠? Where? Near the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더를 쓰는 일곱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너할 날. 그렇죠. 너할 날 더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강이요? 그 강. 어?
자, 우리 구미에서 야, 강 근처에서 놀지 마 하면 여러분들 뭐 소양강에서 놀지 말란 얘기죠? 그럼요. 한강? 한강. 뻔한 거 아니에요? Don't play near the river.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6번, 7번.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조금 뭐 지문이 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부터 살펴봐라?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아, 이런 거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풀 때 영어 선생님이 이렇고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더라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 그랬어. 영어 문법 배우는 건 사실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야, 이 게임 할 때, 부루마블 할 때 주사위 던져가지고 몇 칸 나오고 상대방이랑 같은 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 부루마블 안 해봤나? 보드게임 뭐 해봤어요? 할리갈리는 해봤죠, 다? 그렇죠, 할리갈리 규칙 다 알죠? 그렇죠, 그거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습니까? 엉뚱한데 땡 하면 돼, 안 돼? 종 치면 안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배우는 건데 조금 더 많은 규칙을 배울 뿐이야. 자, 그래서 보자마자 뭐 뻔하게 아 참, 이거부터 보기로 했죠. 그래서 미출신 A를 조건에 맞게 영어로 쓰라는 거 뻔한 유형이죠. 이렇게 뭐 봤는데 한글로 쭉 써있으면 이거 영어로 쓰라는 문제 유형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중에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써라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D, E 미출신 부분 읽을 때 여러분들 이게 명령문이라면 명령문의 규칙, 선택의문문이라면 선택의문문의 규칙, 부가의문문이라면 부정의문문이라면 부정의문문에 대한 답이라면 그런 규칙들 쭉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쇼핑몰이구나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동글뱅이 쳤으니까 아, what이 있네요. 네. 그러면 what이 있으면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하고 여기에 꼭 명사라고 써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규칙에 따라서 문장을 이것은 정말 이것이 보이니까 이것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영어 단어가 떠오르시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제 what 뭐 여기에 뭐 요거 썼네요. L로 시작하는 거 안 하고 B로 시작하는 거 안 했네요. 그러면 what a big shopping mall This is 뭐 it is 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았습니다. 야, 하지 않나요? Large 어떨 것 같아? 네가 선생이다. 어떤 학생이 여기 large를 썼다. 그럼 어떨 건데? What a large shopping mall it is. This is 친구구나. 뭐 창의적인 것까지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틀리지 않았죠 당연히. 오케이 됐습니까? What a big shopping mall this is. 그랬더니 yes, it is very big. 그래, 엄청 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죠. A 나왔으니까. Let's hurry up. 우리 서두르자 하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서두르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준비하시고 We will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Don't we? 됐습니까? 우리는 갈 것이다. 어디부터 갈 것이래요? 클로딩 스토어가 뭐냔 얘기죠? 클로딩 스토어도 몰라? 아니 클로딩 하면 뭐가 떠오르면 돼? 클로즈가 떠오르면 되겠죠? 클로딩 클로즈가 뭔데? 이것도 몰라? 의류샵. 그래, 옷가게부터 먼저 갈 거잖아. 돈 위 지었으니까 이제 여기다 뭘 써주셔야죠. We will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One we? 그러지 않을 거니? 우리는 옷가게 먼저 first 먼저 가볼 거잖아. 아니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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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라고 했으니까. 옷가게부터 먼저 가는 게 맞아? 아니면 다른 데부터 갈 거야? 다른 데가 아니라 옷가게. 옷가게 먼저 가는 거 맞죠? 안 그러니? 원위? 라고 물었는데 아니야 맞아 우리 옷가게부터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네. OK.
오케이. 부정 부가 의문문이자 부정 의문문이니까 우리말 해석은 yes가 no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no를 쓰면 절대 안 된다 했죠. Oh, look over there. 저기 좀 봐. There's a parade. Parade가 있다. 반갑죠? 네. 이게 몇 형식이었더라? 1형식. 그렇죠. 1형식이었죠. 복습하는 사람 있네요. 다들 하겠지 뭐. Parade가 있구나. Parade 하는구나. How interesting it is. 정말 흥미롭구나. D 읽기 전에 look over there 뭐 명령문이고 틀린데 없고요. How interesting it is 생략된 감탄문이고 틀린데 없죠. 정말 흥미롭구나. Yes, it is interesting. 그래 재밌다. But we don't have enough time.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지 못한다? 시간. 충분한 시간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 I found the store. 오, 그 가게 찾았어. 발견했어. 오케이, let's go inside. 마음에 준비하고 읽었고 틀린데 없겠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됐습니까? 그래서 6번, 7번 다 풀이했습니다. 얘는 왜 타임? 어? 여기부터. 어, 밑에를 뭐 파악이 있잖아요. 약간 남자인 아 그렇게 틀리면 되게 기분 상쾌하겠다. 어? 어 이게 학교 시험이었어. 그렇죠. 만약에 그 문제 틀려갖고 A가 안 나오고 B가 나와. 그렇죠. 중3 때 A인지 B인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기분 되게 상쾌하냐. 상쾌하다고? 그렇죠. 다음에 요거 요거 웨어린지 봐. 나 뒤에 두 개밖에 안 들어. 왜? 옛날에 같은 느낌. 뭔가 약간 웨어 느낌? 아, 웨어 느낌인데 웨어런트 이런 것도 있나요? 알겠지. 요새. 돈트 웨어도 아니고 웨어런트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게 뭐였는데? 네? 그게 뭐였는데? 아, 그래서 네. wasn't you를 몰랐어? 네. 이거는 가까웠어요. 아, 그냥. 너 네가 뭘 몰라서 쓴 거예요? 이거요? 어. 몰라서 풀었다는 보다는 헷갈려서 풀었는데 뭘 헷갈렸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해볼 시간은 없고요. 나는 아무래도 재시험 쳐야 되겠다. 자수하세요. 잠깐만요. 저 문어 많이 나아졌어요. 문어 나는 재시험까지 필요 없겠다? 잘했다. 저 전부 다 많이 나아지. 이건 진짜 아니 어 그래 너 재시험 수술 판단할 때 칠까 말까? 너. 안 친다고? 저기 안 친 시험치 많이 무리해 있는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 재시험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다. 너는?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재시험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 2학년 때 이제 부가의문문은 시험 범위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럼 뭐 그때 어떻게 할 공약을 걸어. 네? 재시험 안 치기로 한 사람들 공약 하나씩 합시다. 왜요? 어? 네. 공약할 거 없어요? 뭐 딱밤을 맞겠다라든지 뭐 어? 딱밤? 되게 세게 때릴 건데 이렇게 때릴 건데 뭐 없어? 거는 거 없어? 막기 싫어요. 아파요. 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담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오케이. 방학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 계속 이어갑니다. 어디 할 체리 하다 말았네요. 네. 157. 오케이. 이게 뭐라? 오케이. 그래서 1형식 문제풀이 하다가 스탑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누가 나를 찾아라. 예. 오케이. 그래서 birds fly slowly. 누가? Birds. 다? Fly. Slow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느리게. 그래서 몇 형식? 1형식. 그래서 라는 말을 내가 뭐를 확인하고 나서 하는지 잘 봐. 그래서 라는 말 하기 전에 뭐를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1형식이라고 하는지 잘 보라고. 그 다음
그래서 뭐 일단 1번 문장 해석은 새들이 느리게 날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birds 쓰고 여기는 fly 쓰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든, 누가 다를 쓰란 얘기고, 여러분들은 뭐 이거 틀리면 그동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번 the sun rises in the east. 누가? 누가? The sun. The sun. The ris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In the east. 그래서 태양이 떠오른다 동쪽에서. 그래서 주어 자리엔 the sun, 동사 자리엔 rises 쓰시면 되겠죠. 태양이 떠오릅니다. The sun rises. Where? 동쪽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자 그래서 일형식이라고요. 참 누가 다 빼고 where에 대한 대답만 보이죠. 그래서 일형식이라고요. 그 다음 the window closed quietly. 누가? 자,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여기다가 뭘 하나 넣어줘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요, is나 was 같은 거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일형식이 아니야. 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문장이 참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 문장 똑같아? 뭐 수정된 거 아니야? 그래요? 자,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close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번은 뭐? 창문. 아, close가? 아니야. 닫다. 닫다 하고. 가까운. 그렇죠. 가까운. 근데 얘가 누구 같았냐면요, 그 친구 같았어. 가까운도 되고 가까이 해도 돼. 네. 그 말은 얘가 누구 같다? 레이트 같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뭘 알려준 적 있냐? closely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냐면 자세하게, 꼼꼼하게 라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lately는 최근에였고요, late는 늦은 늦게였죠. 어쨌든 자, 그럼 뭐냐 지금. 자,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이 뜻인 것처럼 해서 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되게 괴상한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게 얘가 없을 때, 이즈가 없을 때 누가 창문이 뭐 했다? 닫았다. 창문이 닫았었대요. 어? 창문이 닫았대. 어찌 조용하게. 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창문이 조용하게 닫힌다, 닫혔다 이 얘기 하고 싶겠죠. 자, close의 뜻이 닫다야. 네. 그러면 동사니까 몇 단 변신할 거고? 닫다. 3단 변신할 거고. 그러면 얘는 규칙 변화하니까 close, closed, closed 하겠죠. 네. 얘는 뭐 닫았었다란 뜻이겠죠. did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얘 뜻은 뭐가 되는 거지? 닫혀졌다. 아, 그래? 하다신가 봐요? 닫혀진. 그래서 얘 세 번째 녀석 별명이 뭐였어? 닫는 행동을 당한 어떤이란 의미가 돼야 된다고요. 닫는 행동을 당한. 닫는 행동을 당한다가 아니고요. 닫는 행동을 당한. 너무 영어스럽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닫혀진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일형식이 아니고 이게 몇 형식이냐 하면 얘는 이형식입니다. is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The window is closed. 창문이 닫힙니다. 왜 이 형식이다? 이 형식은, 자 이제 문법적인 얘기를, 문법적 용어 쓰셔야죠. 이 형식은 뭐가 있는 경우였어? 그렇죠. 보호가 있는 경우죠. 됐습니까? 얘는 이 형식 문장인데, 어쨌든 뭐 여기에서 그렇다면 뭐 이게 이 형식인데, 뭐 어쨌든 주어는 the window고요. 동사는 is closed가 동사 동어리겠죠. 됐습니까? 네.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알겠습니까? 주어 자리에는 뭐? The window. 동사 자리에는 뭐? Is closed고 얘는 이형식 문장이다. 왜? 형용사 보호가 사용됐기 때문에.
어떠니 어떻다, 것이 것이다 되는 것 중에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go to church on Sundays. 누가? 나는. 가, 다, g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아닌데요. 조금 다른데요.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How often. 그쵸. How often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 간다. 일요일마다. 됐습니까? 일요일마다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네요. 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할 때 됐다. 할 때 됐어. 뭐. once a week이죠. 됐습니까? I go to church on Sundays. Once a week. Every Sunday 하고도 같다라는 건 많이 했죠. 그래서 누가 다를 쓰라 했으니까 누가 아이가 다 go.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그래서 0단계 하면 거기에 사진이 있다. 거기에 사진이 있다. 벽 위에 하면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뭐 이것도 해야 돼? 또 아니, 해야 아니, 돼? 아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돼요. 소리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뜻이 없겠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자리에 뭐 써야 돼요? There 쓰면 되겠고 동사 자리에는 is 쓰면 되겠죠. 그게 또 쓰고 있나요? 설마? 주어 자리에 뭐? A picture. 뭐 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어 이래도 응해 저래도 얘야 채빈양. 어? 아니요. 내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라 했습니다. 아. 누가 있어? A picture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얘는 특이하게 누가다가 그려진다 했습니다. 누가. 맨날 누가다는 난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렸는데요. 얘는 누가다 그릴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되겠죠. 픽처가 있다. 여기 사진보다는 그림이라는 해석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림이 있습니다. 벽 위에. 벽에 그림이 있어요. There's a picture on the wall. 5번 문제. 주어의 위치가 특이하게 바뀌는 경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수업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 보기에 밑줄진 부분과 역할이 같은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걸어 Many people go to the sea. 예, 그나저나 beside는 무슨 뜻이고? 뭐뭐 옆에 란 뜻의 무슨 시? 전치사죠. beside는 뭐던가요? 뭐뭐 왜?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끼리 통일합니다. 뭐라고 할 거냐? 게다가 뭐뭐 이외에 란 말은 게다가 더군다나 이런 뜻이죠. 얘는 접속 부사라면서 중2 2학기 때쯤 만나게 될 겁니다. S 하나 붙였을 뿐인데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뭐 쭉 얘기하다가 아 맞다 이것도 얘기해야지 깜빡할 뻔했네 이런 상황에 besides를 쓴다. 광고할 때 많이 나오겠죠. 광고할 때. 게다가 마포 19,900원. 그렇죠. 게다가 저렴한 가격. 19,900원에 다섯 개. 비사이즈 그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거 같은 역할이 같은 부분. 역할이 같다. 역할이 같다. 뭐 해보겠습니다. 뭐를 의도하는 거지? 나한테 뭘 하라는 거지? 조금 어렵죠. 이런 건. 한번 보기 보겠습니다. Many people go to the sea. 누가? 누가? Many people이 다 go. 해놓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필기 해놓을까? 부사. 어, 부사. 또? 또? 쓸 거 없어? 뭐 이런 거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부사고. 자, 역할이라 그러면 뭐 따지는 거라 그랬더라? 어 따지는 거라 했죠. 그래서 얘는 뭐다? 수식어.
이런 정보를 써두면 좋겠죠. 문제 풀이하는데. 아 보니까 수식어를 찾으란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Tony stayed in bed. 누가? 누가? 다 stay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in bed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쓰겠죠. 부사고 where고 수식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rained yesterday. 누가를 하긴 좀 그렇네. it이 rained다. 그 다음 여기다 밑줄 긋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니까 부사고 수식어죠. yesterday 부분이 정답이고요. A tall gentleman stood beside the door. 오케이. 누가? 누가? A tall gentleman이 여러분은 he가 되는 부분을 다 얘기해야지 gentleman만 할 거야? 어? 다 stood.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말로 부사라고 쓰고 역할은 수식어다.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찾아갖고 밑줄 끄란 얘기네요. 그거를 뭐 찾는다 그런다? 수식어를 찾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빼고 수식어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몇 형식이라고? 일형식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 영어 문장 써보래요. 오케이. 누가 다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누가? 그녀가 무엇을 미소를 뭐한다? 짓는다. 그럼 그 소녀가 짓는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의 제기한 사람 없네.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 다음 계속해서 누가 내 남동생은 무엇을 수영을 어찌 아주 잘 다 한다. 예? 그래? 자, 얘 다시 좀 쓸게요. 됐습니까? 좀 억지스럽지만 맞추기 위해서. 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왜 그렇죠? 미소를 짓다가. 미소 짓다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얘는 다시 쓰고 싶어 좀. 그렇죠? 우리 끊어있기 맞추기 위해서. 내 동생이 아주 잘 수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수영하다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하나씩 1번 누가 the girl이 다 smi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예? 네? 아니요. 뭐였어요? S. 설마 S 안 쓰진 않았겠지? 썼어? 아니요, 아예. 아, 아예 안 썼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little brother. 내 남동생 했으니까 뭐 little brother까지 해야 되겠네. 아, little 아니면 또는 뭐 young girl. My brother.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걔니까 swims. 어찌 well, very well. My little brother swims very well. My younger brother swims very well. 선생님, little이다 영어 안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합시다. 정보가 좀 빠졌죠, 얘가 없으면? 네. 됐나요? 네. 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부분 요거 표시해보면 my little brother가 누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oes 썼고요. very well은 how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누가다 빼고 얘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일형식이라고요. 네. 오케이. 이형식. 한국인들이 이형식과 삼형식을 많이 헷갈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뭐 선생님은 이렇게 2형식하고 3형식 이런 식으로 구분해. 2형식인지 3형식인지 헷갈리면 이거 해봐. 기억들 나셔야 되겠지요.
다음 문장에서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세요라고 읽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으면 된다. 다음 문장에서 어떠니 어떻다 된다면 어떤 시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또는 것이다 되는 경우에 그 명사의 것에 이름 밑줄을 그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마찬가지 영단계 하겠습니다. 누가 she is a famous cook. 누가 그녀. she is a famous cook. 그래서 그녀는 유명한 요리사다. 그럼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뭐? A famous cook. 보어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두 가지 종류. 무슨 보어하고 무슨 보어? 명사 보어와 형용사 보어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경우야? 명사 보어죠. 맞죠? 선생님 여기 famous 있는데요. 야 그러면 famous 없이 한번 해볼까? She is a cook. 그렇죠. 결국은 famous가 보호야? cook이 보호야? cook이 보호죠. 그렇죠? 그래서 a famous cook이 보호인데 그 중에서도 보호가 되는 핵심 단어, 핵심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cook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보호가 사용됐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is smart. 누가? 내 남동생은 The little boy가 다 is smart. 내 남동생은 똘똘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뭐 되고 있다? 둘 중에 smart.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 됐습니까? 얘는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 보호에 밑줄 거라 했으니까 보호에만 밑줄 거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flowers smell good. 누가 The flowers가 다 smell good이다. 그 꽃들은 좋은 향기가 난다. 향기가 좋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줄 거야 될 부분은 smell good. 그래서 여기에다가 smell에다가 요렇게 하고 요 점 땡땡 요 눈에 점 두 개가 있으면 무슨 뜻인지 배운 사람. 그거 비슷한 거. 그렇죠. 똑같지 않고 비슷할 때 얘기 쓰는 거죠. 아유. 여기다가 이렇게 스멜에다가 는 아니고 완전 똑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뭐하는지 몰라요. 제 수업 안 들으셨나요? The flowers are good. The flowers smell good.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뭐 그렇죠 뭐가 뭐가 되고 있다 어떠니 어떤 향기가 난다인데 얘를 넣었을 때는 뭐 되는 거니까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 그 꽃들은 좋은 향기가 나면 그 꽃들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이거 뭐 이거 해야 돼? 어? 이거 해야 되냐고 또 아니요 어? 안 해도 돼? 뭐였죠? 뭐였죠? 이러고 있습니다. The flowers smell good이나 The flowers are good이나 다른 얘기하는 거야 거의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아요. 그 꽃들이 좋은 향기가 나면 그 꽃들이 좋아 나빠 좋아요 좋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형식을 만드는 대표 동사는 뭔데? 비동사. 비동사인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일 때? 이다 라는 뜻일 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인데 그 비동사 대신에 이거 보고 무슨 동사라고 여기에 일본 놈들이 이름 또 붙여놨죠. 얘들 이런 애들 모아놓고 무슨 동사래요?
감각 동사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chair looks comfortable. 누가? The chair가 다 looks comfortable이야. 영단기 하면 그 의자는 편안해 보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의자가 편안해 보이면 그 의자는 편안하다라고 얘기해도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끄면 안 되지 참. 밑줄 끄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하고 여기다 뭐 쓸까? is 쓰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명사 보호인지 형용사 보호인지 밑줄 꺼야 될 보호는 comfortable이고요. 그러면 것이 것이다 되고 있어.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어? 어떠니 어떻다 되는 형용사 보호가 사용된 2형식 문장이다. 자, 2형식 문장은 2형식 문장이 아니고 문장의 형식은 여러분들 1학년 때도 배우고요. 2학년 때도 배우고요. 3학년 때도 배웁니다. 됐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는데 시간이 걸려요. 걸린다는 얘기고요. 지금 똑띠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게 영포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장의 형식이 난 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 이런 애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3번은 전부 다 대표동사 이 형식을 만드는 대표동사가 사용됐고요. 2번하고 4번은 그것을 약간 다른 뜻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감각동사가 사용됐네요. 근데 여기에 교재에는 없지만 이 형식 만드는 동사 비동사 감각동사 말고 다른 동사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그쵸? 알았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갈로 안에 이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바꿨어라. Jenny is beautiful. 의 뜻은 Jenny는 아름답다인데 여기에다가 Jenny looks beautiful 하면 뜻이 얼만큼 달라져? 그래서 Jenny는 아름다워 보인다. Jenn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 또 찾아봤겠지 뭐. 그쵸? 좀 이따가 하고 나서 요것도 할 거고요. 얘는 어떻게 읽어요? smooth라고 읽죠. smooth. smooth의 뜻은 부드러운은 소프트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물론 부드러운이라는 뜻으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얘는 매끄러운. 매끄러운. 그래서 여기 close의 뜻은 뭐예요? close. 천, 옷감이죠. 그래서 그 옷감은 어떻다? 매끄럽다. 보들보들 뭐 비단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모양이죠. The cloth is smooth. 근데 여기에다가 얘 대신에, is 대신에 The cloth feels smooth 하면 뜻은 약간 달라지죠. 그 옷감은 매끄러운 느낌이 든다. 감각동사로 대체 비 문제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인 누구를 대표적인 2형식 동사인 비동사를 무슨 동사로 바꾸고 있다 지금? 감각동사로 바꿔서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걸 어떤 느낌이 든다 어때 보인다 어떤 향기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얘기고요. 뜻은 하트만큼 다르네요. 됐습니까? The chicken soup smells delicious. 여기 S 안 써서 몽땅 틀리는 사람 설마 이제는 없겠지? 네. The chicken soup smells delicious. 그 닭죽은 맛있는 향기가 난다. 먹어봤더니 맛있다면 맛있는 향기가 난다 해서 맛있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look 어떤, feel 어떤, smell 어떤 해서 이 형식 문장 비동사 이외에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거 해보지 뭐. 요 문장 가지고. 자, 그래서 Jenny is beautiful은 Jenny는 아름답다였고요. Jenny looks beautiful은 Jenny는 아름다워 보이던데 Jenny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릴 때는
졸라 못생겼었는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뻐져. 그쵸? 그럴 때는 제니 게츠 아이고 이래 키보드 위치 이렇게 해도 된다 했죠? 그쵸? 그럼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점점 변해간다 라는 동사 get 어떤 또 become 어떤 또 turn 어떤 또 하나 남았네 grows 어떤 grow, grow가 자라다란 뜻으로 자라다 재배하다란 뜻도 있지만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점점 변해간다 grow 어떤 턴 어떤 턴 돌리다 돌다 라는 뜻도 있지만 턴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become 뒤에 어떤 시도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그 다음에 get 어떤 마찬가지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is가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형식이다 여전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형식을 만드는 동사 대표적인 거 세 개 지금 하고 있어 됐습니까? 비동사람, 감각동사람, 점점 변하는 동사 됐습니까? 점점 어떠어떠하게 변해간다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그 다음 계속해서 역할을 같은 부분을 찾아서 뭐 밑줄로 this bread tastes good 이 빵은 맛 좋은 맛이 난다 이러고 있죠 taste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 this bread is good 좋은 맛이 나면 좋다 이 빵 좋다 Mr. Smith is always busy 그래서 스미스 씨는 항상 바쁘다 그럼 여기에 굿에 밑줄 껐다는 얘기는 얘 지금 뭐에다가 밑줄 껐으니까 보호에다 밑줄 껐으니까 나머지도 역할이라는 얘기 나오죠 역할 뭐 따진다고요? 어 따진다고요 보호 찾으라는 얘기고 Mr. Smith is always busy 그래서 busy가 설마 always에다가 밑줄 긋진 않았겠지? 됐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 형용사 보호를 찾아야 되겠죠 소피아 became a singer 소피아는 가수가 되었으면 became 자리에 뭐 써도 별 관계 없어 소피아 was a singer 왜 is가 아니고 was를 왜 하나요 became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밑줄 거야 할 보호는 a singer고요 자 지금 보기랑 1번이랑 다 형용사 보호였는데 이제 명사 보호 처음 등장했네요 그 다음에 the leaves turned yellow and red 그래서 그 나뭇잎들이 점점 노랗고 빨갛게 변해갔다 나왔죠 turn 됐습니까? turned 대신 쓸 수 있는 거 got 있고 또 became 있고 또 grow 쓸 거야? grow는 과거형을 모르시나요? growed 이러고 있습니다 growed 이러고 있으니까 점점 시험 치고 싶어지죠 빨리 네. 그렇죠 growed 이런 친구 나오니까 됐습니까? so the leaves got yellow and red 나뭇잎들이 점점 노랗고 빨갛게 변해갔다 그래서 turned 아 참 밑줄은 여기다 꾸면 안되죠 yellow and red가 형용사 보호고요 턴드에다가 요렇게 비슷하다 해놓고 이제 더 리브즈 찾아봤으니까 비슷하다에 써야 될 단어는 where 죠 the leaves were yellow and red 그러니까 점점 노랗고 빨갛게 변해갔으면 그 나뭇잎들은 노랗고 빨갰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어, 그 떠나간다 아니야 이거 그 떠나간다 리브즈는 여기에 이 문장에 리브즈는 뭐의 무슨 형태야? 리프의 복수형이죠. 네. 됐습니까? 리프 복수. 오케이. 셀리는 예쁘고 키가 크대요. 누가? 셀리. 다. 예뻐. 예쁘고 키가 크다. 네. 2번 누가? 알렉스. 어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엘렉스가 행복해 보이길래 행복하냐? 라고 물어봤던데 어우 기분 끝내줘.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렇다면 뭐 됐습니까? 자 1번 셀리는 예쁘고 키가 크다. 시제는? 현재 니까 셀리 is pretty and tall. 뭐 pretty 자리에 beautiful 쓴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이건 뭔 뜻이죠? 꽤 따뜻해. 프리티의 다양한 의미 한번 까먹을까봐 한번 얘기했고요.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네, 방금 quiet 썼습니다. quiet하고 quiet 구분할 줄 알죠? 네. 특히 네가 걱정돼? 저 맞죠 근데 방금? 뭐 그러니까 잘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엘렉스가 행복해 보이는 것 시제는? 니까 알렉스 룩스 해피 고 물어봤더니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해피 해도 거의 뜻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여전히 2형식이다. 야, 2형식 다음에 3형식 탁 붙여 가줘야지 좀 구분이 되는데. 헤이. 여기다가 써놔야지.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선생님. 님. 선생님은 안녕하세요.